안녕하세요, 시아민입니다. 오늘은 인기 많은 빌런 보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수장이자 전우주의 패자라 불리는 보로스, 지구에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가 있다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20년이나 걸려서 지구에 도착했는데요. 그렇다면 보로스는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이 될까요? 먼저 재해 레벨을 살펴보면 낭, 위험인자가 될 생물이나 집단의 출현, 호, 불특정 다수의 생명의 위기, 귀, 도시 전체 기능이 정지 또는 괴멸할 위기, 용, 몇 개의 도시가 괴멸할 위기, 신, 인류 멸망의 위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괴인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보로스만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이타마를 만난 적들이나 아군들은 사이타마의 강함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 아니다. 이 사람이 있네요. 첫 대면에서 사이타마의 강함을 정확하게 눈치챈 캐릭터는 아군 적군 통틀어서 보로스가 최초가 아닐지. 보로스와의 전투 장면을 보시면 스피드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나에서 스피드를 알아보면서 소닉이 마하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보로스는 소닉보다도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사이타마조차 깜짝 놀라죠. 물론 약점이 핵이긴 하지만 이걸 모르면 이것만큼 상대에게 난감한 건 없어요. 팔이 잘려도 몇 초 만에 재생시키고 몸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해버립니다. 보로스는 체내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추진력 삼아 공격하는 메테오릭 버스터는 사이타마를 달까지 날려버립니다. 이거 다른 히어로가 맞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쏘는 붕성 포효포는 지구까지 파괴될 정도의 파워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런 파괴력과 치유 능력을 가진 보로스도 사이타마의 진심 펀치 앞에서는 必殺 마지 시리즈 마지 나그리 이런 보로스인데 만약 사이타마가 없었다면 아무리 S급 히어로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적의 船에 すでに 선생이 나그리込みに行っている. 혹시 선생도 勝てない 악이 존재したなら 인류나도 とっくに 滅んでいるだろう. 신급 괴인이 있다면 아마도 보로스가 아닐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お前には 여유가 있다. まるで 歯が 立たなかった. 戦いにすら なっていなかった.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